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로직이죠. 이 로직을 처리할 방법.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이따가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까요? 지금 돌아보시면은 내가 A 첫 번째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항 여기 있군요. 자,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핵무기 반대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국제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1번 UN, B는 Amnesty, C는 그린피스. 뭔 같아요? 제 생각에는 C인 것 같아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뭘 선택했더라? 돌아가서 보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쇼 옵션 밑에다가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어떤 화면, 그죠? 플레이라고 하는 부분, 얘가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쇼 옵션 외에 리셋 옵션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리셋 브로드캐스트가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볼까요? 이전에 내가 C를 선택했으면 다음 단계에 넘어갔다가 이전에 돌아가더라도 역시 C인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또 정상적으로 제가 이미 이전에 C를 넣어둔 것들이 있었군요. 요 값들을 그대로 표시되고 있죠. 그죠?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뭐냐니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리졸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해죠? 얘를 클릭했을 때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몇 개를 맞추고 몇 개를 틀렸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이벤트입니다. isBrightClick 했을 때 그냥 계산을 하는 겁니다. if 컨트롤해서 먼저 variable 중에서 score라고 하는 variable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score. 점수입니다. 점수이고, set score는 처음에는 0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set score to 0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맞춘 거, 그러니까 question number잖아요. question number의 answer에 있는 것과 question number의 user selection이 있는 것. 스스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예, 유저 실렉션, 유저 초이스네요. 이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것이 서로 맞으면은 일치하면은 스코어를 1점씩 올릴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스코어는 그대로 제로예요. 그래서 그 내용, 그 알고리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아이템에서 퀘스천 넘버 오버 첫 번째는 answer 예 맞고 두 번째 얘를 그대로 두플리켓해서 퀘스천 넘버 오버 유저 초이스 이거 operate에 equal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얘를 넣고 두 번째는 얘를 넣고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같으면은 change score 해서 하나씩 점수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로직이죠. change score by 1. 자, 요거예요. if 문장입니다. if 문장 어디 있나요? 컨트롤 문장 하나 가져와서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우리의 문항 수 문제의 수만큼 하는 거죠. 그러니까 repeat until를 와야 되겠네요. repeat 해서 그냥 five time 문항 수가 다섯 개니까 일단 다섯 개만 넣어 놓을게. 다섯 개. 원래 제대로 이제 나중에 문항 수가 바뀔 수 있었다 그러면은 length of question을 내야겠죠. 리스트에 들어가서 length of question 만큼 해야 되겠죠. length of question 요렇게 넣어줘도 되고 우리가 지금 다섯 개 문항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5를 그냥 넣어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say 해서 look say 밑에 say 있네요. say이고 다음에 operate에 joint 들어가서 joint 어디 있나요? join 다음에 your score is 한칸 띄우고 여기다가 스코어를 넣어주면 될거 아니에요. variable score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스코어는
냅둘 필요는 없죠. 그래서 your score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우리 사리나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그냥 간편하죠.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유저 초이스는 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맞추고 다음 문제 가서 뭐 어떤 걸 하고 또 다음에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토 의정서 있고 다음에 뭐 환경오염 문제 있고 다음에 뭐 일산화탄소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졸트 버튼을 누르면은 유어 스코어이자 얼마 넣어줘. 여기서 유저 초이스 지원할까 이제 유어 스코어이자 제로 나왔습니다. 왜 제로죠? 그렇죠. Change score by one. 아니죠. 제로가 될 수가 없죠. item answer 그리고 item question number of user choice. 그렇죠. 우리가 i를 안 넣어줬네요. i variable i 하나 만들겠습니다. i가 여기 있군요. 이 i 쓰면 되겠습니다. 그냥 set i equal 0. i 1번으로 시작할까요? 1번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아니죠. i가 아니라 잠깐만 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가 제로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if repeat입니다. repeat question number. question number 그렇죠. question number를 세팅해 줘야 되겠군요. set question number 1. set question number를 1로 두고 그런 다음에 question number를 change 계속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change 여기다 둬야 되겠군요. 밑에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아무 곳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캐시 넘버 바이 원 해서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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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자, 다시 스타트가 잘안 먹히고 있네요. 다시 넣고 다음에 넣고 끝났습니다. 이제 리졸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your score is 4 나왔습니다. 4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 문항이 중에서 전체 문항 중에서 얼마다라고 하려면은 조인해서 뭔가 하나를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R 버튼을 눌렀을 때 나머지 것들은 이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간단히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your score is 4라고 하는 것도 이 R이 하는 게 아니라 teacher가 하게끔 teacher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줄 수도 있죠. 그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굳이 할 필요는 제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 다시 리셋이 되도록 그죠? 다 리셋입니다. 처음에 클릭했을 때 만약에 R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스타트에서 끝까지 갔을 때 R 누르니까 요 스코어 이제 제로 됐네요. 이제 정확합니다. 다 리셋이 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니까 남아 있는 것은 털린 답, 맞춘 답이 있을 거고 틀린 답이 있을 텐데 맞춘 답은 그냥 파란색으로 두고 이게 만약에 정답은 C였다. 그러면은 빨갛게 이 부분을 빨갛게 B를 빨갛게 하고 정답은 C는 파랗게 초록색으로 그린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죠. 그죠? 그래서 나는 B라고 찍었는데 사실은 정답은 C였다. 그러면 C가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나중에 리졸트를 눌렀을 때 말입니다. 리졸트를 눌렀을 때 C는 초록색으로 되고 내가 눌렀던 B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죠.